오케이, 지환이 복화 2-3입니다.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뭘 원하는지 배웠죠. 됐습니까? 자, 뭐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원한다.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셔플 좀 풀고요. I want it. Okay. 그래서 Mom, I want. 잠깐만요. Mom, I want. 아이고. I want some candy. some candy. 이렇게 맞아요. I want some candy.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some의 뜻은 뭐예요? 아, 선생님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단어할 때안 나오던가요?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Mom, I want some candy의 뜻이 뭔지 아니까 누가다 부분만 읽어줘요. I want some candy. 전체적으로 뭔데? 엄마. 그다음. 나는 뭐? 원트의 뜻 단어 할때안 나왔어요? 원트의 뜻이 뭐래요? 원한이에요? 원한이 있어? 캔디한테 원한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이면 누가 다 부분이 뭔데? 누가 내가 다 사탕 다? 사탕이다? 아, 나는 사탕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는 다 사탕이다. 난 사탕이다. I want candy. I want some candy. 그게 누가 다 부분이야? 그러면 이 문장에 누가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뭔데? What? 아니 우리말로 묻고 있는데 누가 누가 내가 다는 뭔데 그러면 모든 문장은 묻지 않는 문장이면 누가 다 이런 표현 방법이 돼. 누가 내가 다 원한다. 그쵸. 누가? 내가. 다? 원한다. 그거를 영어로 돼 있는 부분 읽어달라고. I want. I want. want의 뜻이 뭐예요? 단어 할때 안 배웠어요. want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공부했으면 알것 같은데. want의 뜻이 뭐라고 단어장에 나오던가요, 맞아, 클래스카드? 그럼 무슨 시예요? 카다시야. 그러면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나는 영어로 읽어주세요. 원하다. I want. 그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카다시 사용해. 하다시죠. 하다시 중에서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하다시 두예요, 하다시 더즈예요. 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좀 틀렸을 것 같은데. 볼까? 뭐래요? I want some candies. 중요한 부분만 읽어주세요. I want some candies. I want some candy. 뭐 얘는 그냥 누구를 부르는 거니까 별로 문장도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고. 누구누구야? 엄마, 엄마야. I want.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왜 some candy가 아니고 왜 some candies인가요? 무언가를 그러면 그냥 candy의 뜻은 뭐예요? 산다 사탕이요.
그 무슨 시예요? 하다 씨요. 하다 씨요. 아, 이름 씨. 바탕 하다입니까? 헤이, 이름 씨죠. 선생님이 전에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얘들은 이상하게 자꾸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숫자요. 셀 숫자? 아, 셀 수 있는 거 없는가? 어, 사탕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썸이란 말이 붙으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일까? 이상? 아, 한 개. 두 개 이상이겠지. 두 이상이란 말이 뭔지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한 개 이상이 한 선생님 그런 썸이 약간의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사탕이 반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아닌가? 그건 절반만 나 반만 줘 이렇게 얘기했겠지. 사탕 좀 줘 이렇게 했냐? 사탕 좀 줘 이러고 있는데. 나는 사탕 좀 원해요 이러는데. 사탕 좀 원해요 이러는데 뭐. 최소한 몇 개 이상 주겠어? 두 개. 두 개 이상 주겠죠. 사탕을 좀 달라 그랬어. 두 개 이상 주겠죠. 그러면 캔디는 이름 치고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있는데 이렇게 쓰겠냐? 오케이. 이렇게 Y로 끝나면 Y 이렇게 하면 모양이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탕 들 하고 싶으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붙여야지 예쁘장하게 보이나봐요. 캔디스의 뜻은 뭐다? 캔디스요? 사탕. 사탕들이겠죠. 그래서 약간의 사탕들. Some candies. Some candies.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네. 이제 어떻게 난 이걸 아직 고치지 못했대? 그래서 나는 원한다? I want some candy.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some candi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이 우리말로 뭐니까 약간의 사탕들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무엇을 너는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저는 사탕을 좀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What? 오, 그렇지. What?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면 그냥 하다시라고 하면 안 되지. 하다시 둔지 더즌지도 얘기해줘야 돼. 하다시 더즈요. 아, 누구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o you have? Hey,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Do you want? 너는 원한다. You want?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얘는 너는 원한다 라는 표현은 you want 였는데 you want는 묻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네. 오케이. 그러면 you want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더즈야? 아, 아니지. 어? 더즈면 you want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두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뭐 하는 느낌 주고 있다? 나는 무엇 묻는 느낌을 주고 있어. Do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어요. Do you? Are you? 할 수도 있죠. Are you? you는 어때? 언제 하는 건데? Are you? Do you 할 때도 있고 Are you 할 때도 있는데 Are you 할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야?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일 때지. 지금은 여기에 하다시 내가 원한다 했잖아. 그렇죠? 나는 원한다. I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아, 무엇을 좋아하니고요, 이거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대답이 What do you want? 대답이 대답이? I want some candies. 왜 캔디가 아니고 캔디스 됐다고? 캔디 사탕은 셀 수가 있는데 앞에 썸이 있으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이겠다? 두 개요. 그러면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탕을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탕 달라고? 나는 많은 사탕을 원한다고 싶어? 네. 그러면 저는 많은 사탕을 원합니다.
I want many candies. 그럼 지금 many는 무슨 뜻일까? 많은? 많은. 개수가 많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모르는 거 배우고 있죠? 다음 거 볼까요? 나는 약간의 아이스크림 원해요. I wan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한번 써볼까요? ICECREAM. 오케이, S 붙일까 말까? 아이스크림은 셀 수가 없다.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스크림 안에 봉지에 있는 거 셀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A pack of ice cream 뭐 이렇게 얘기해요. 통 안에 들어있는 거. 됐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아이스크림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다? I want some ice cream. 그건 베라 아이스크림 그 통에 있는 걸 말하는 거네. 저 여기에 I want some ice cream은 마침표 붙일 수 있는 문장이죠. 네. 누가 답만 읽어주세요. I want. 누가? 내가. 내가 다 원한다. 원한다가 I want. 그래서 여기 이렇게 땅콩을 그릴 수 있고. 그러면 맨날 따져보는 게 이 땅콩을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하다시요. 하다시에서만 끊어주죠. 이 얘기를 왜 하냐? 묻는 말 만들어 볼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무엇이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Do you want?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다? 너는 나 무엇을? 무엇을 너는 원하니? 아 좋아하니? 아, 원하니? What do you like? 아니에요 그건 아니. 아니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 you like? Like의 뜻은 뭐예요? 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또 두가 숨어 있거나 더즈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더즈 숨어 있어. 지금은 두가 숨어 있죠. 더즈가 숨어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와. likes라고 읽을거고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저는 보라색 고양이 한 마리, 새끼 고양이 원하래. 아 부럽다. 보라색 아기 고양이를 원합니다. 라는 때는 I want a purple cat. 퍼플 한번 써볼까요? 아, PLA. 아, 근데, 아, 얘는 소리만, 아, 어느 정도 글씨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퍼플인데, 플레플루나. 플레. 플루나. 플레플레나. 이게 퍼플이란 소리는 안 날 것 같아요. 아, P-A P-L-E 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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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플이야? 네. 퍼플 이런 소리 나는데 퍼플. 아, 퍼 P-A R P-A-R-P-R-L 아 P-R-L 퍼플 틀렸어이? 아 얘네 퍼플 뭐라고요? 퍼플 P-U-R 퍼 P-L 푸 퍼플 퍼플. 그리고 캣은 다 큰 고양인데 얘는 아기 고양이 원한다고 하는데 퍼플 캣이 아, 아니고 딴 거 같은데 키드 캣. 응? 키드 캣. 키드 캣? 네. 뭐 한번 써봐 그러면. 아 KK는 기억하는데 KK 기억나. 네. 이거 아니면 이건데요. 키티 아니면 키튼 하면 되는데 여기 뭐 했나 볼까? I want a purple kitty. 키티였네요. 그러면 키, 티, 헬로 키티 몰라? 아 몰라요. 여기까지 소리. 키. 키 얘는 티. 티. 키티. 근데 헬로
I want a purple kitty. Purple kitty? 아, Hello Kitty 뭔지 몰라요? 아, Hello Kitty입니다. 부드럽네. Hey. 그래서 나는 보라색 고양이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은? I want a purple k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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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 purple kitty의 뜻은? 하나의 보라색 새끼 고양이. He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미래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want? Hey, what do you want의 뜻은 뭐다? 무엇? 나는 무엇을 원하니? 그렇죠. 영어 순서대로면 무엇을 했고요. 너는 원하니? 무엇을 너는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대답이 I want a purple kitty. 오, 발음도 아주 좋았어요. What do you want? Kitty. 계속해서 이것도 어려운 거 나왔다. 아, 진짜 근데 그 전에 얘는 얼마나 상식이 없는 거예요? 왜? 보세요. 진짜 안경 이 세상에 어딨어요 지금. 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두 살, 세 살이라 치자. 두 세 살도 이건 알아요. 진짜로? 네. 아, 두 세 살은 이거 아니 두 세 살은 공격 자체를 모르죠. 아, 미래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에? 그럼 확률이 그러면 공격이 상식적인데 진짜 부모님이 그러세요? 혹시 알아? 혹시 알아? 과학자들이 유전자 복제로 만드는 아 저는 안 된다요.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걸 소재로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죠. 그래서 I want a real 잠깐만 I want a real 어떻게 쓰죠? L E A R real Lear, real인데 real인지 알았는데 Lear. 다이노소는 어떻게 써요? 다이노소 D I. 다이. O N. No. No. 다이노. 다이노. 소드니까. 사. 우. 다이노소드. 에이,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 저래 한번 가르쳐준 적 있어. 둘이 같이 다니면 오요 오 된다 했어 오 다이노소드 다이노소어 그 다음에 이게 리얼이겠냐? 네 리얼 이게 리얼 아 그래도 봐 그래 앞뒤 글자만 틀렸어 와 나한테 잘해 그 정도밖에 안 했어 아, L하고 R하고 아직 알파벳 모른다 아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아직 4학년인데 4학년이면 리얼 알거든요 모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리얼 무슨 실까요? 뜻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진짜 거예요, 진짜. 그럼 이 아, 이름? 이름 진짜 무엇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니? 아 진짜? 무엇이요? 응? 어? 무엇이요? 무엇이면 이름신데요? 아 무엇이니 펜이다 펜 무슨 시야 이름시죠? 네?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주지 않나요? 이름시지. 그럼 이름시네도. 이거 이름시야? 네.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 진짜 공룡이요. 어떤 공룡을 원해?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 가장 해골 해골이. 네 무슨 씨야 그래서 리얼은? 무엇? 아니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 얘는? 몰라요. 어떤 진짜. 공룡을 원해? 어떤 공룡? 진짜. 무슨 씨야? 어떤 씨? 당연히 어떤 씨. 와 드디어 맞췄다.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맞추면 저예요. 저는 공룡 한 마리를 원합니다. I want a dino sword. 난 공룡 한 마리를 원해요. I want a dino sword. 근데 어떤 공룡을 원한다고? 어떤 공룡? 진짜 어떤, 공룡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I want a real dino sword. 그래서 real은 무슨 씨? 어떤 씨야? Dino sword은 무슨 씨? 소드의 이름씨요. 이름씨 공룡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 어요. 그리고
됐습니까? 얼마나 상식이 없는 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아, 계속해서 이거는... 저는 도넛 하나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지원아 want... 기억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어? 도넛. 도넛 어떻게 쓰죠? D-O-N 돈 돈넛인가 봐. 도넛.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가 배운 건 아마 도넛이요. 이거 아닌가? 아닌데? 네. 아이고. 와 백도 알려줬다. 아니지 도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네. 근데 비몽사몽이에요. I want a donut. 그래도 도넛 쓰기 어려운 거 선생님도 인정. 선생님 오케이. 이거 근데 이거 무슨 소리 나는지 너 배운 적 있어? 주에 지니까 응. 아 그러면 이제 아 그럼 이건 아 얘들 응 이거 뭐였더라? 화이트 화이트였어? 아 라이트 이게 뭐였어? 라이트 라이트 얘가 지금 무슨 소리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는 무슨 소리 내는 거지? 라이트 아무 소리 그래 아무 소리 안 난다 배웠어. 그래서 이거 뭐였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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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어? 얘 또 나왔다. 이거 무슨 소리 나지? 어요 오요 그러면 옆가의 소리가 뭐야? 도나 도 옆가의 소리 뭐야? 도 도 얘는? 넛 그래서 합쳐서 도넛 도넛 옆가 아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이렇게 빠져줘야 했는데 네가 산책이 나우그흐너트가 아니고 나우그흐너트가 아니고 도넛 선생님 그럼 얘네 둘이 없어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얘네 그래서 도넛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니까? 근데 빠지면 뭔가 회전하긴 하겠다 됐습니까? 네 이게 정식 스펠링이야 도넛 그리고 도넛은 도하고 아니 이거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도하고 너트하고 합쳐진 건데 도는 피자 시킬 때 네. 도가 뭔지 이런 거 얘기 안 해봤어. 도의 뜻은 반죽이란 뜻이야. 밀가루 반죽. 저는 도가 그 도를 아십니까? 그 도인 줄 알고. 그 도 말고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땅콩 같은 과자란 말이야. 도넛 땅콩. 그래서 도넛도 틀리고 퍼플도 틀리고 뭐 다 틀리는 거. 아니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이번 거? 어려운 거 연습 많이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콜릿을 원한답니다. I want 초콜릿 초콜릿 some chocolate some chocolate 한번 써볼까요? C-H O 초 그래 초 됐네 초 초 콜릿 아 콜릿이 뭐였지? CK인가? 초크야 초크? 아니요 아 초콜 아 L 여기까지 소리 초코 초코 여기까지는 쉬워 솔직히 초코까지는 네. 리트가 어렵지 와 진짜 어렵다 초콜라떼 초콜라떼가 뭐예요? 라떼 초콜라떼처럼 생겼네 그 아니 저 어디가요? 아 이거 라떼 아니야 라떼? 아니에요 선생님 라떼? 라떼 초코라떼 아 누가 봐도 엇가잖아요 라떼처럼 생겼네 라떼 몰라 라떼? 선생님 라떼는 말이야 어 선생님 꼰대 같아요 선생님 꼰대야 네. 라떼 몰라 라떼? 그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초콜릿도 먹는 거잖아 초콜릿이요 맛있겠네요 네 오케이 그나저나 초콜릿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럼 S 붙일까 말까? 붙여요 아 안 붙여요 안 되죠. 아까 전에 누구랑 똑같은 이유로 못 세네. 녹으면 개수가 막 셀 수 없게 돼버리네. 근데 초콜릿은 녹아도 어느 정도 아 근데 불로 지지지 않는 이상은 안 되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녀봐라. 이제 엄마가 칭찬할 거다. 너네는 아이고 우리 지안이 가방 안에 초콜릿이 다 녹았네 이놈의 새끼야. 선생님 그러니까 배고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많이 틀렸어요. 선생님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책임지세요. 미치네.